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수제품 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수제품 구매과 이대권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수 조달 물품 제도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 드리고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지정 신청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처음 우수제품 지정 신청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였으며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제품 규격서 등 수기 제출 자료 작성 방법 등은 향후 다른 영상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조달 물품 제도는 1996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조달 물자의 품질 향상과 중소 벤처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 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 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제3자 단가 계약 또는 총액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최초 지정 기간은 3년이나 조건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우수 제품 신청은 다음과 같이 6가지의 신청 자격을 갖춘 제품만이 가능하며 각각의 제품은 품질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제품 등 4가지 제품은 품질 소명자료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우수제품 지정은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총 90일 이내에 지정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연도 말에 내년도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업체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이후 규격서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 후 외부 심의위원을 모시고 기술 품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총 11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가 1차 심사를 통과하며 통과한 업체들은 생산 현장 조사 후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 조달 물품으로 지정합니다. 지정된 제품은 조달 품질원의 검토 과정을 거쳐 규격서가 확정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신청부터 심사까지의 세부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수 제품을 신청하려는 업체가 서류를 신청하면 정부조달 우수제품협회에서 서류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후 조달청에서 검토한 후에 1차 심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이후 프로세스는 이전 화면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우수조달 물품 지정관리 규정 별표 1의 지정 신청 제출 서류입니다. 동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 시스템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시스템에 직접 전산으로 입력하거나 수기로 작성된 내용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단계를 진행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따라 제출 서류는 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인정 발급받은 건에 한하고 있으며 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령 시행 등에 따라 사적 이해자 관계자 신고 서약서, 외국산 부품 관련 확약서 또는 예외 신청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우수 제품 지정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이용 방법 설명에 앞서 조달청 홈페이지에 우수제품 신청 매뉴얼이 게재되어 있으니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달 업무의 물품 구매 우수제품으로 가시면 오른쪽에 우수제품 지정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인증서 화면이 나오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하시면 우수제품 지정 신청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우수제품 지정 시스템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반드시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은 후에 우수제품 신규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거나 자주 실수하시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간단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 중인 상태에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제품 지정 신청은 총 2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요구하는 항목인 업체, 제품 정보를 입력하거나 신청 서류들을 업로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체 및 제품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근본 심사 차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회사명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으로 내려와서 제품 구분에 따라 물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여 주시고 심사 방법에 따라 일반 제품, 가구 제품, 소프트웨어 제품, 성장 유망 제품, 연구개발 제품, 혁신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 제품은 나머지 5개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군으로 가구류는 가구 제품, 소프트웨어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유망 제품은 조달청에서 게시한 제품군으로 조달청 홈페이지에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문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제품 혁신 제품은 앞서 설명드린 신청한 기술에 해당되는 경우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품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세부 품명을 입력하시고 대표 물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신청의 모든 단계에서는 저장을 하셔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최종 제출하기 전까지는 이전 단계로 이동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업체의 우수제품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로 별도의 저장 없이 확인 후 이동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뢰 서약서 및 정보공개 동의서 단계입니다. 내용 확인 후 예를 체크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우수제품 지정 신청서 작성 단계입니다. 규격 모델을 등록하는 단계로 규격 모델 일괄 등록과 규격 모델 개별 등록 두 가지 입력 방식이 존재합니다. 일괄 등록은 식별번호를 엑셀에 기입하여 작성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식별번호는 목록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식별번호가 없는 경우는 반드시 개별 등록 메뉴를 통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일괄 등록 화면입니다. 팝업창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받아 식별번호를 기입하신 후 저장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동그라미가 아닌 등록 경과가 나온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 방법에 따라 조치 후 등록 결과가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신 후 다음 단계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개별 등록 화면입니다. 아직 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규격은 해당 메뉴를 통하여 규격 모델명을 입력한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모델은 2차 심사 전까지 꼭 식별번호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2차 심사 상정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 설명서 입력 화면입니다. 첨부 파일을 작성하여 파일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등록으로 처리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은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 서류 자가정표 및 신청 모델 규격 내역 추가 선택 품목은 엑셀 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기로 제출하는 자료는 이전에 지정 신청한 내역이 있다면 이전 신청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전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사항 요약서 기술 및 품질 인증 입력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 소명 자료와 품질 소명 자료만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인증명을 선택 후 발행번호를 입력한 후 조달청 보유정보 또는 지포비 기업지원 플러스 연계 확인을 클릭하여 연계된 정보를 조회합니다. 인증정보가 조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조회된 경우 해당 정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조회 결과가 없는 경우 안내 멘트에 따라 조치하거나 수기 입력 단계로 진입하여 수기로 인증서 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입력은 정보 조회 화면에서 닫기 버튼을 누르면 직접 입력하라는 안내 멘트가 게시되는데 이때 확인 버튼을 눌러 수기 입력으로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효기간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달력에서 마지막 연도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입력 가능한 연도가 계속하여 증가하므로 선택 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및 품질 인증 입력이 끝났으면 신청사항 요약서 단계로 넘어갑니다. 기존에 입력한 정보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각각의 항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11번 항목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체크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첨부 파일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입력한 기술 소명 자료와 품질 소명 자료 인증서를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 모델 규격 내역입니다. 신청한 규격 모델별 적용된 인증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만약 추가 선택 품목이 있는 경우 양식을 다운받아 엑셀 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험 성적서 입력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 품질 인증 단계와 마찬가지로 연계 확인을 통하여 지포비 시스템에 조회된 정보를 선택하거나 조회되지 않을 경우 수기 입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입력한 시험 성적서를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의무 인증 지침 자가 확인서 작성 단계입니다. 선택 세부 품명 기준, KC 인증 등 의무 인증이나 의무 지침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등록하시고 증빙 서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외 지출 실적입니다.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 수출 금액과 주요 수출국을 입력하시고 저장합니다. 하단으로 내려와서 각각의 심사 항목에 따른 수출 증빙 자료를 선택하시고 제출 서류 등록 탭을 클릭하여 제출 서류를 추가하여 주시면 됩니다. 시인도 자기평가표입니다. 가점 항목 및 감점 항목을 체크하시면 점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증빙 서류는 증빙 서류 항목에 서류들을 업로드하여 주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제품, 혁신 제품, 연구개발 제품은 심사 특례 대상으로 신인도 자기평가표 제출 제외 대상입니다. 최초에 특례 제품으로 잘못 신청하였다가 일반 제품 등 신인도 평가 항목이 있는 제품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 항목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는 업체명, 대표자, 본사 주소가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정보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지정 신청한 세부 품명이 제조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단계입니다. 특허 적용 확인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서약서, 원산지 관련 확약서 등 단계별 제출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최종 단계입니다. 기존 단계별 정보 입력 및 서류 저장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최종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협회 또는 조달청에서 보완 요청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신청서 작성 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저장 후
최종 단계에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안은 보안 기한 일자까지 가능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에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하시면서 자주 질문되는 사항을 정리한 FAQ 자료가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렸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 분야별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실 경우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영상은 시스템 이용 방법 위주의 설명으로 다음번에는 심사서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